길바야. 너무 좁다. 계속 지 탐지한다. 계속 나와. 약 300m 앞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들리죠? 차 내비는 목적지가 앞에 있다 하고 혼 내비는 계속 가지 말아게. 계속 뒤로 빠꾸 하라게. 계속 지 탐색. 왔다, 길 좁다.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다고? 500m 8시 반면 좌회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와, 좁다 좁아. 와, 지금 앞에 보면은 이게 뭔 길이 막히는. 이코리가 알려진 그 주소로 찍고 왔는데 길이 지금 영 이상한 데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너무 좋다. 가 말고는 지금 현재 보이진 않네. 날씨가 꽤 춥네요. 안녕하세요. 도치아 마이콜 도치입니다. 지금 시간이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한 12시 반 그 정도 도착을 했어요. 여기가 어디냐? 예, 맞습니다. 좀 낯이 있죠? 예. 살목지 저수지예요.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살목지 저수지에 도치가 한번 와보겠다고.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앞전에 그 이코리 영상에서도 어떤 영가의 목소리가 막 담기고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나무에 앉아 있는 귀신이 네. 있어. 근데 저거는 여자예요. 여잔데 맞제라잉. 그래갖고 오늘 지금 그 마이크도 60만원짜리 제품인데 최고 사양으로 해가지고 진짜 귀신 빵구 소리까지도 들릴 수 있는 그런 마이크예요. 빨리 여기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여기를 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유명하구나. 들리지라 방금.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유명하구나. 방금 들었지? 텅텅 소리. 저 소리가 아까 치면은 여기 들어오는 길에서 빙가가 없어요. 그렇다고 저게 동물 소리도 아니요. 어차피 가보나 마나 빙가가 없어갖고 가나 마나예요. 잠깐만 다시 들어보자. 이상하네. 실제 경험담에서는 차로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가 내비에서
좌회전을 하라고 해가지고 좌회전을 꺾어서 들어갔는데 내비는 직진으로 가라.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어둡잖아요. 여기가 지금 저수지예요. 근데 내비는 직진으로 가랴. 그리고 그 귀신이 뭐라고 했냐? 왜 내비대로 가지 않았냐? 길게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그거를 아시는 분 다 아시니까. 잠깐만 좀만 더 나와볼래? 여자... 아 너무 멀어서 여잔가 남잔가 모르겠네. 뭐가 돌아다닌다 야.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여기 와 잠깐만. 길이 나 있어. 깜짝이야. 길 아니야. 길 아니야. 정신 차려. 후레쉬를 내가 지금 하나 더 갖고 왔거든요. 혹시나 안 보일까봐. 조금 더 낫네. 좀 더 잘 보이죠. 멀리 있는 건 좀 안 보이게. 동네 사람 말로는 어두워서 안 보이네. 지금 이 뒤쪽으로 또 뭐 산이 있는데 보면은 좀 커다란 좀 소나무가 두 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자 하나가 목 매달아서 자살을 했다고 그랬어. 그렇다고 지금 현재 지금 아까 저기에서 보였던 가 말고는 지금 현재 보이진 않네. 와 보여요. 와 바닥으로 쫙 깔리면서 한 게 보이시죠? 어이 누구였을까? 어? 자체적으로 보면은 이 나무가 나무가 물이 지금 물에 잠겨 있잖아. 이런 데가 안 좋아요. 이런 데가 진짜 귀신들이 진짜 좋아하는 곳이거든. 이런 자리가. 와, 수심. 장난 아니네. 와.
여기는 어디로 가는 거지? 와, 여기를. 너무 춥다. 몇 가지 실험을 하고 갈 거예요. 보면 이게 지금 안 잡히는데 지금 수신이 콘 수신이 지금 한 칸이거든요. 현실 목격담에서는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전화가 끊어지진 않고 귀신 음성이 들리면서 왜 내 비대로 가지 않았어 하면서 여자 음성 소리가 들렸다 했거든. 자, 이걸 실험을 한다고 해가지고 똑같이든 증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장소 지금 여기를 왜 선택을 했냐. 생방송 때는 여기를 못 왔을 거야. 수신이 안 돼서. 예. 보니까 폰을 보니까 한 칸밖에 안 잡혀요 지금 현재. 저요. 조금만 더 크게. 폰으로 뭐 하지 않았어요. 폰으로 녹음해갖고 뭐 왔다고 할까봐 폰 아닙니다. 너 소리가 너무 작아 지금.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어? 목도리? 왜? 목도리가 지금 이쁘다고 나한테 얘기했거든요. 혹시 이 소리가 잡혔을지 안 잡혔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 미세하게 엄청 작게 얘기를 해요. 이걸 이쁘다면 여잔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여잔지. 목소리가 가늘어요. 목소리가 자체가 지금 가늘어가지고 이걸 이쁘다고 말하고 그런 거 보면은 여자일 가능성도 있겠네. 맞제라해. 좀만 더 크게. 폰으로 한 거 아니에요? 폰으로 한 거 아니에요? 울음소리.
자, 우선 자, 방금 여기 소리 또 들었어요? 방금 전에? 자, 콩소리? 이게 왜 자꾸 들리네? 자, 지금은 뭐를 하고 갈 거냐? 이코리한테 통화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이코리가 지금 현재 시간이 이코리가 지금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을 시간인데 제가 좀 이따 전화를 통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덕쟁아. 예. 맞냐 너? 예, 저 맞습니다. 귀신 아니여? 예, 귀신 아닙니다. 귀신 같은데? 예? 귀신 같은데? 귀신, 산 사람입니다. 아, 맞아? 예, 산 사람이에요. 아, 그래, 산 사람한테 더 안 믿어진다. 어디에요? 나? 예. 살목지. 어, 뭐야? 뭐 살목, 왜 살목지 갔어요, 형님? 거기 어때요? 와, 여기 진짜, 아, 우선, 너 여기 왔을 때, 여기 주위에서 자꾸 뭐 쿵쿵 소리 들리지? 자 쿵쿵 소리 날만한 데가 없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이거를 지금 내가 지금 녹화도 돼 있거든. 총 세 번이가 들렸어 이게. 근데 네. 여기를 들어오다 보면은 뭐 주위에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차피 여기가 산이잖아. 네, 산이죠. 방금 전에도 너한테 전화하기 전에 내가 녹화를 틀었을 때도 쿵 소리가 또 들렸단 말이야. 그게 또 녹화가 됐어. 근데 주위에서 쿵 그런 게 할 것이 없는데 자꾸 총 한 세 번인가 이렇게 지금 들렸거든. 뭐 이상한 소리가 뭐 들리고 뭐 그러지는 않지. 지금 뭐 들리진 않아 이제. 어디 뭐 지금. 뭐 멧돼지야, 멧돼지는 멧돼지가 뭐 쿵쿵 그걸 뭐그 진격의 고인이야? 그 지금 멧돼지 소리하고는 나도 지금 귀가 달렸는데 나 귀 없으면으로 안 달고 댕겨요. 진격의 거인이야? 그 나중에 이게 영상이 올라가 보면은 멧돼지란 소리는 절대 할 수가 없어. 이게 뭐 절대 멧돼지 소리는 아니고. 아니 잠깐만, 이게 전화가 잘 된다. 여기 되네. 갖고 나 원래 저기 산 깊이 내가 들어갔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는 수신이 한 칸밖에 안 뜨더라고. 원래 그래. 원래 근데 거기가 좀 이렇게 뭐라 좀 기운 자체도 좀 더 있고 그랬었거든. 그래갖고 내가 거기서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좀 거기는 통화가 안 될 것 같아갖고 지금 일부러 지금 여기로 나와갖고 지금 통화를 한 거거든. 알았어. 나 우선 지금 마무리 이제 영상도 또 찍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알았어. 조심하고. 네. 오케이. 자, 통화를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했는데 실제 옥경담에서도 이게 통화 중에 전화도 끊겨지지도 않고 엄마랑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예전 돌아가신 엄마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했었어. 그분이 그랬다고 해갖고 뭐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절대. 그때 틀리잖아.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때 혜아쌤이랑 이콜이랑 왔을 때 쿵쿵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왔을 때는 뭔 쿵쿵 소리가 들리잖아요. 맞제라이. 저는 지금 시간이 이제 2시가 돼가고 있는데 다시 목포로 다시 가야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만에 또 이렇게 간만에 또치가 또 이렇게 나왔는데 네, 한 번씩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이고.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아이고.